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브라운 채용계를 한번 리뷰해 볼까 하는데요. 저희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이 브라운 채용계에서 6525 모델 신제품이 나와서 한번 제품을 좀 소개도 해드리고, 브라운 채용계가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간략하게만 그냥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해서 한번 리뷰를 촬영해 보게 됐습니다. 영통 베이비하우스. 저희가 왜 이제 브라운 채용계를 구매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메이커의 신뢰도도 있을 거고, 저희가 뭐 면도기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브라운 브랜드이기도 한데, 사실 브라운, 필립스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소형 이런 가전 쪽 전자기기에선 가장 유명한 브랜드죠. 그래서 아무래도 브랜드 신뢰도도 가장 크겠고, 이 브라운 채용계가 업계에서 체온을 잴 때 나오는 온도의 이 오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이렇게 아주 미세한 아이들의 체온이 굉장히 0.1도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제품들보다 그 오차 범위도 적다고 하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터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게 LED가 들어가면서, LED라던가 이 조명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 기기 자체에서 나는 발열이 측정되는 발열값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운 채용계가 그 오차값이 제일 적은 메이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지금 카톡 주세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라인업이 원래 3개가 있었어요. 이제 6030 그리고 6510, 6520 모델이 있었는데, 그냥 라인업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6030이 가장 보급형 모델입니다. 그냥 체온만 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체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6510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와 교환할 수 있는 필터 21개, 그리고 6510 모델 같은 경우는 체온을 그냥 바로 재면은 그게 총 9개까지 체온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6030과 다른 부분인데요. 근데 6020 모델, 6020 모델은 그 6010 모델에서 연령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색상을 통해서 체온의 상태를 표기해 주는 것도 6510과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6025 모델로 새로 출시하게 되었고요. 6020 모델은 이제 단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6025 모델로 이제 런칭이 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야간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모드를 이제 키게 되면은 이렇게 전원을 켜고 야간 모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센서 부분에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무음 모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한 이런 아이가 자고 있거나 이런 심야 시간대에 체온을 잴 수 있도록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연령 모드 자체가 조금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모델은 한번 킬 때마다 연령을 계속해서 세팅을 했었어야 하는데, 기본 연령 선택 기능이 추가가 돼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도 별도로 연령 조작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리뷰를 촬영하고 있지만 체온계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체온을 재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브랜드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또 오차 범위도 굉장히 적다고 하니까 무난하게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고객님들은 보시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브라운 체온계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왔거든요. 그냥 보통 이제 체온계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자기기로 이제 인증을 받는데, 이제 브라운 체온계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신뢰도가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